얼마 전에 오픈 AI 얘기 들었죠? 샘 알트먼! 쿠데타! 챗 GPT를 만들었던 그 오픈 AI 이사회가 누굴 잘랐습니까? CEO이자 창업자를 잘랐어요. 동동이가 슈카를 자른 것과 비슷한 거네요? 이사회에 있는데 슈카월드에서 슈카를 자른 거예요. 슈카 없는 슈카월드. 그게 가능한가? 옛날에 애플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잘랐습니다. 이사회가 잘랐죠. 왜? 걔네는 그게 임무예요. 회사 전체의 발전, 전체 주주의 이익, 회사의 비전을 해야 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창업자도 잘라요. 그러라고 이사회를 있는 거고, 걔네는 그걸 안 하면은 이사회가 배임위에 걸릴 수 있어요.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걸어요. 왜 너는 그런 결정에 찬성표를 날렸나? 아, 이사회가 원래 그런 거예요? 아, 이사회가 그런 거죠. 그럼 이사회 뭐 하려고 만들어? 그냥 높은 사람들 그냥 한 자리씩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는 정말. 미국 기업들의 이사회 결정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정들을 많이 합니다. 영업이익을 10조를 벌었는데 어떤 해는 12조의 주주환원을 결정을 해요. 엥? 왜냐면 우리가 올해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내년에는 만회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금흐름이 너무 많아. 이렇게 갖고 있어봐야 여러분들이 넣은 돈 100에 지금 7%를 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잘해서 8%를 벌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번 거 다 환원을 해도 충분하다 이런 결정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결정들. 대주주를 위해서 뭐 이걸 어떻게 분할하고 자회사 밀어주고 감옥 갑니다. 그런 견제와 균형 역할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오를 때 주가지수가 같이 가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안 가고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람만 주변에 가득합니다. 이게 일반인들한테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우리나라에는 투자처가 없다. 주식하면 폐가 망신한다. 주식이 대표적인 투자처예요. 근데 이거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안 올라.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상승이 있었으면은 최소 주가지수가 4,000 갔어요. 그치, 얼마나 성장했는데. 4,000 갔다가 요즘에 안 좋으니까 조금 밀려서 한 3,400?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코스피의 모습이어야 돼요. 지금 2,000에서 2,400 왔잖아요. 이게 안 오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투자처로 주식을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해야 살아갈 수 있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근로소득만으로 투자소득을 못 따라갑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바보가 아니죠.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전부 다? 코인! 코인 같은 투자야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해요? 부동산. 부동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할을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부동산에 목을 메고 부동산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거기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이 갭을 따라가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시장으로서 우리의 좋은 투자처로서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처로 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가치투자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적립투자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들 뭐 퇴직금 같은 거에 넣은 어떤 기나긴 연금 같은 거 지금 뭐 다 적금들하고 예금들이라는 거 누가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해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오르고 있으면은 이걸 법으로 안 만들어도 항의할걸? 이걸 왜 거기다 넣어요? 주식시장에 제발 좀 넣어서 남들은 지금 4천 가고 막 5천 갈 거 하는데 나 이게 말이 됩니까? 1, 2% 먹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나라 자산가격이 다 올라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시장이 잘 발달한 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것도 같이 가니까. 주식이 가요. 나스닥이 세계에서 제일 강했지만 2천에서 얼마가 갔어요? 14,000이 갔어요. 나스닥에 투자한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 성공한 겁니까? 미국에서. 나스닥. 당연히 나스닥이죠. 부동산에 거기다 목매면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심지어 얘네는 배당도 줘. 주주환원도 많이 해. 배당이 계속 나와. 그러면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도 물론 좋죠. 물론 좋지만 사람들이 투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식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제가 이렇게 거품을 안 물어도 제일 잘 나가잖아. 그리고 서구 많은 나라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뭐 호주나 유럽은 조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2010년대에 저성장으로 빠졌잖아. 일본도 저성장으로 빠졌잖아. 그래서 안 좋았는데 얘들은 근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도 안 좋아요. 이렇게 저성장으로 빠지면.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고성장 국가였음에도 주식시장이 투자처의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는 다 같이 투자할 곳을 찾다 찾다 다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부동산 투자가 쉬워요? 주식 투자가 쉬워요? 주식 투자가 훨씬 쉬운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액으로 되죠. 그리고 장내에 올려있는 규격화된 상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비전이 얘기를 해.
회사의 앞으로 성장 패스도 얘기를 해. 심지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도 해줘. 맞아. 그럼 우리 다 쉽게 볼 수 있잖아. 팔고 싶으면 내일 팔 수도 있고 사고 싶으면 오늘 살 수도 있고 유동성도 넘쳐흐르는 정말 좋은 시장이고 부동산은 이만한 돈이 있어야 돼요. 몇 억이 있어야 되고 대출 받으려면 서류 갖고 오라는 게 열몇 개를 갖고 와야 돼. 게다가 한번 팔려 그러면은 부동산에 얘기해갖고 뻔질나게 사람들이 오는데 안 팔려. 유동성도 떨어지고 발품도 팔아야 되고 장래시장이 구축돼 있지도 않고 그런데도 부동산에 몰리는 이유는 이건 가격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말고 나스닥 기술기업이니까 미국의 대표지수인 S&P500 S&P500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코스피 전체를 얘기 안 하고 코스피 뭐 100만 얘기하는 것처럼 왜 많은 기업을 얘기 안 하고 500 지수 이름이 S&P500입니다 대표기업 500개 추린 거예요. 물론 뭐 2,000, 3,000짜리도 있는데 걔네만 해도 우리가 얘기했던 요 옛날에 1,500인데 15년 전에, 2008년 전에 지금 얼마입니까? 4,500. 3배가 올랐네요? 여기도 3배가 올랐어요. 와.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2,000이었으면 4,000은 갔어야 됐어요. 와. 그랬으면 여러분들의 투자처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지금처럼 왜 이렇게 부동산을 하고 왜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이런 얘기 잘 안 했을 거예요. 왜 자산가격이 오를 때 나도 따라갔으니까. 국민연금 수익률 이렇게 좋아졌고 내 퇴직연금 수익률 이렇게 좋아졌고 내가 짬짬이 정리 투자한 거 이렇게 올랐고 같이 투자한 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은 축하 칭찬밖에 안 해. 네가 투자해줘 같이 투자 종목 다 올랐구나. 역시 슈카 형이야. 슈카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데 네가 투자해준 종목 슈카가 말하면 떨어진다. 야이 슈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기업 성장하는 기업을 소개해줘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분위기를 결정하고 이게 자본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 흔히 말하면 부동산은 버블 얘기라잖아요. 코스피 버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 새해 소망이 코스피도 버블 얘기 좀 나왔어요. 우리 코스닥 너무 버블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열광을 토하면서 우리 너무 달리는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이 너무 심해요. 회사의 영속성을 생각해야지. 주주환원을 너무 세게 하면 기업이 돈이 없어 망할 수도 있잖아. 적당히 하셔라. 적당히. 주가 너무 올라간다. 이거 이러다가 번지점프하면 다 망해요. 8배가 오르면 어떡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코스닥이 800인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하면 떨어져요 이게? 기적의 숫자입니다. 기적의 숫자. 시가총액이 4배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800이에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물론 좋은 말로 하면 새로 들어온 기업들이 성장을 했다는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라도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업이 성장을 하면 매년 그래 매년. 집 안에 가면 가훈 써 있죠? 1번 보증 쓰지 말고 2번 술 담배 하지 말고 3번 주식하지 마라.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시장이 다 같이 발전하고 다 같이 성장을 하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를 위한 돈으로 계속적인 환원이 됐고 성장을 모두가 다 공유했다면은 아마 가훈 3번은 너 아직도 주식 안 했니? 투자 안 하는 사람과 데이트도 하지 마라. 아니 주식은 안 해도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투자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란 거는 내 돈의 전체 수익률을 몇 퍼센트냐는 거잖아. 장롱에 넣어도 장롱에 넣은 투자를 한 겁니다. 은행에 넣으면 은행에 넣은 투자를 한 거고 어쨌건 위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식시장이라는 가장 큰 선택을 빼버린 거예요. 왜? 안 오르니까. 몇 번 당하다 보면 정이 안 가요. 열받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많은 기업 예를 들면 애플의 CEO가 누굽니까? 팀쿡. 팀쿡이 애플의 오너입니까? 응? 비슷한가? 걔네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오너라는 개념은 없어요. 왜냐? 주식시장이잖아. IPO, 퍼블릭 오퍼링을 대중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면은 전체가 주주잖아요.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그럼 당연히 전체를 위해 가는 거지 이 오너라는 개념이 대단히 약합니다. 예를 들면 팀쿡이 왜 그렇게 잘하는 CEO로 추앙을 받습니까? 주가가 오르잖아요. 맞아요. 애플이 아무리 성장을 했어도 주가가 바닥이면 잘렸어요. 그치. 스티브 잡스도 자른 회사야.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CEO가 되면은 목표가 뭡니까? 대주주를 위해서 뭐를 뭐 회사를 뭐 어떻게 자회사 만들고 쪼개고 상장하고 뭐 소득세 상속세 얼마 이거 따지는 게 걔네 일이 아니라 이 기업의 가치를 올려서 내가 연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돈 많이 받고 스톡옵션 들어갔는데 연임으로 계속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게 목표가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 이 사회에서 얘를 잘라요. 이게 맞지. 이게 동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벌하게 자릅니다. 이 나라는 너무 심하게 잘라. 창업자도 자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작동을 안 하죠. 팀쿡의 아들이 누굽니까? 응? 팀쿡 아들 있어요. 팀쿡의 자식
기억나십니까? 아니면은 빌 게이츠 아이들 기억나십니까? 스티브 잡스 자식 있어요. 한 번도 못 안 들어봤는데. 왜 안 들어봤겠습니까? 상속을 안 하니까. 거기는 왜 상속을 안 해요? 상속 다 해요. 걔들은 뭐 기부하는 줄 알아? 상속을 다 해. 근데 뭡니까? 기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 사람 사생활이야. 빌 게이츠 아들이 몇 살이고 어디 나왔고 뭐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걔가 4살 때부터 관심을 가져. 어느 유치원 아니고 4살인데 재산 2조 있고 막. 재산이 걔네도 2조 있어요. 재산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회사에서 얘네가 이걸 올리려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통과가 되겠냐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냥 최대 주주죠. 돈 많고 부유하고 물론 뭐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회사의 경영에 뛰어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 들어봤어요? 빌 게이츠 아들? 있어요. 왜 승계 안 해요? 다음 회장님 되는 거 아니에요? 승계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문화 자체가 대단히 신기한 마인드로 보는 거죠. 주식은 당연히 상속을 받고 하는데 이 기업을 그 4살, 5살짜리가 앞으로 뒤에 10년, 20년 뒤에 이끌어 나간다 생각을 안 해요. 팀쿡을 찾을 생각을 하지. 팀쿡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팀쿡을.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그렇게 찾은 게 팀쿡이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만들려고 열심히 뭘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팀쿡을 찾아서 애플이 최고의 기업으로 올라가고 주가가 뭐 3조 달러? 3천조 원? 4천조 원? 이게 올라가고 왜냐하면 팀쿡의 어깨 위에 내려진 임무가 그건 거예요. 회사를 성장시켜라. 회사의 가치를 높여라. 회사의 영속성을 만들어라. 그 사람의 미션인 거예요. 스티브 잡스의 아이들은 주식이 많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냐? 못하죠. 아니 이런 대기업에서는 최대 주주가 아무리 지분이 많아 봐야 10%입니다. 정말 많아도 20%가 안 돼요. 보통 한 자리 퍼센트 그래요. 왜냐면 계속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희석되거든. 이 정도 되는 대기업에서 10% 20% 가졌다고 이거를 올리는 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가능하냐? 됩니까? 80%가 반대하는데 여기는 연금들이 대부분 대주주예요. ETF, 펀드, 연금 아니면 소액주도 이런 사람들이 지분율이 훨씬 커요. 우리나라도 이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로 움직이는 거죠. 왜냐?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과 법적 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화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격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면 안 돼! 왜 누가 공격해? 누가 싫어하겠어요? 우리한테 광고를 주시는 주님들이 싫어하시는 얘기예요. 주님들이. 근데 저는 그 주님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못 갖춘 우리 사회나 그 시스템을 만들기를 전혀 생각지도 않은 우리 정치 우리 합의, 우리 사회 이런 데서 그런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적으로 우리도 기업의 가치, 기업의 주가, 어떤 지수 이런 거를 올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소액주주들도 뭘 알아야 우리도 좀 다 같이 뭉쳐가지고 얘기도 할 텐데 몇 년간 지금 주식 투자를 했는데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소액주주들이? 자본주의 시장이 발달된 경우에는 대부분 자산을 뭘로 갖고 있습니까? 금융자산으로 갖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왜? 그 사람들이 뭐 부동산 오르는 걸 모르고 대단히 뛰어난 뭐가 있어서 그렇게 하냐?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유리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익률이 제일 좋으니까 소위 말해 가성비가 있으니까 그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비중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왜? 이게 제일 유리하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뭐 너네 주식 안 하고 내가 단타를 치니까 하루에 100만 원을 버는데 이런 거 해서 이게 제일 유리한 시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시장이냐?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뜻은 뭡니까?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이 직접 된다는 소리예요. 저는 우리나라 얼마 전에 대학교에 좀 자본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건 대학교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기술 성장을 기업의 돈이 가는 거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라가 성장을 하고 그 부를 우리 모두가 나눠 간다는 뜻이고 부동산에 간다는 거는 부동산이 무슨 성장 물론 성장을 만들지만 그렇다고 막 뭐 부동산으로 수출을 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뭐 쌀과 밀이 나오고 반도체가 튀어나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자산 그 뒤에 넥스트, 더 10배, 100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산으로 전체 돈이 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포텐셜을 극도로 제한하는 자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 많이 몰려서 이게 이만큼 있기 때문에 부들부들하죠. 술이 떴어. 아, 안 돼, 안 돼.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안 쓰러질 것 같지만 뭐 모두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보라본 지속성 있는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장을 그렇게 만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같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가격 얘기한다 뭐라 그러는데, 주식시장 가격 오르니까 하지 누가 합니까? 수익률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모두에게 다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면은 아마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축하 주식 얘기도 안 해요? 아니 돈 벌 생각 없어요? 이 종목도 20%, 이 종목도 20%. 아니 돈을 어떻게 예금에만 넣지? 부동산을 샀다고? 아니 지금 코스닥이 지금 800에서 4000 가는데 자네는 부동산 5억짜리 사서 부동산이 7억이 됐어? 40%밖에 안 올랐네? 욕심이 없는 친구구만. 노후를 대비하고 있어 그걸로.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야지. 5억에서 7억과 40%인데 코스닥은 1200에서 마이너스 20%예요. 부동산이 잘했네. 역시 부동산 불패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이 불패고 수익률이 정말 좋을 것 같죠? 잘 나가는 기업들의 수익률을 보면은 극히 미미해요. 부동산 잘해야 두 배 오르잖아요. 정말 미쳐갖고 몇 년 뛰면 부동산에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과 주가지수에 상승할 수 있는 포텐셜을 비교하면은 당연히 이쪽이 위험성도 높지만 수익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놀랍게도 위험성은 높았는데 수익률이 낮아. 그런 게 어딨어요? 기적의 상품이에요. 기적의 상품. 위험성은 높은데 수익률이 낮아. 그걸 누가 해요? 나요. 옆에 있어요? 여러 종목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시장 너무 훌륭한 기업들이 많다. 너무 많은데 성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한 쏠림도 막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벼락거지는 내가 없을 때 되는 건데 부동산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지만은 만약에 자본시장 중에 금융시장 주가지수 같은 게 오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으로 가지고 있죠. 연금으로 가지고 있죠. 개인투자자도 하죠. 포머, 나만 빠진다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을 좀 좋은 시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피어라 그러죠. 경쟁 상대로 따져보는 나라들을 잘 검토해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더 큰 문제, 지난번 시장에서는 소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ESG 중에 맨 마지막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그 기업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냐. 그 시스템. 그 기업의 주요한 결정을 투자한 주주들과 사회와 전체의 이익을 되는 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냐. 그게 거버넌스. 아니면은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최대주주. 아니면 특정한 어떤 세력들을 위해서 결정을 내리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냐. 이러면 누가 투자합니까? 회사의 성장을 나한테 안 준다는데 내가 투자를 해요? 투자를 잘 안 해요. 가격이 안 오르는. 외국인들 투자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지수에 포함이 안 돼서 안 들어온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북한이다? 아니요? 다 물어보면? 내 돈을 거기 넣는데 내 돈을 최우선으로 해주지 않는 기업에 내가 왜 투자를 하냐는 거예요. 팀쿡을 생각해봐요. 내가 애플 주식을 사면 팀쿡은 내 애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 애플의 성장을 위해서 몸을 갈아. 별짓을 다 해. 믿음이 있잖아. 그 믿음. 최소한 이놈이 나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기업에 어떻게 투자합니까?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어쨌건 CEO나 그런 이사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그 결정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이 회사의 주가를 상승하는 거나 기업의 가치를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거나 거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거버넌스가 있는 기업에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누가 투자를 해요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거버넌스의 문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안타까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투자를 잘 안 하게 돼. 그럼 돈이 다른 데로 가고 부동산에서 버블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청년들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투자란 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같이 투자 얘기하면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 정석이 안 통하는 결국에는 부동산 우리 물방 때렸더니 내가 승자네? 축하 경알못이네? 야 그 새끼 말 들은 애는 다 갔어! 다 골로 갔어! 뭐 수만꾼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존경을 못 받고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제 바람이 뭐라고요? 주식시장이 버블이 들고 있습니다. 주주환원 그만해! 회사의 지속성을 챙겨!
아니 이렇게 주면 어떡하나. 코스닥 과열이야. 4천원 너무한 거 아닌가? 참아. 자네 참아. 자네 참아.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린다 그랬을 때 이사회에서 아니면은 법원에서 아니면은 소액주들 간의 결정으로 그게 막히고 크나큰 처벌을 받던지 뭐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본시장에 돈이 쏠리면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 기업에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겠죠. 슈카 친구들의 100억 200억 들어와 봐. 뭐 막 하겠지 지금. 지금도 막 하잖아요. 100%이기 때문에 살을 살려고 위해 뭐 그런 미래가 사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촬영 끝. 경례 감사합니다. 아니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그래도 국장하지 말라는 거 뭔 소리예요? 국장하지 말라는 일 저는 강의를 F야 F 국장하라는 거지.